아, 흰청과 연청, 무엇을 고르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너 아직 결정 못한 거니? 형님이 연청에 대해서만 알려줬다, 아이가. 자식. 귀엽기는 형이 흰청에 대해서 다 알려줄게.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연청의 특징과 코디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1편 안 보신 분들은 굳이 끄지 마시고요, 제가 영상 맨 뒤에 넣어둘 테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해. 그리고 바지 핏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 종류로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이 영상도 맨 뒤에 넣어둘 테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약속해줘. 적당히 좋아요, 구독하기. 네, 제가 생각하는 흰청의 매력은 컬러 매칭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마 하이트 아이템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이트 셔츠라든가 뭐 하이트 티셔츠 같이 그런 아이템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템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아이템들이랑 쉽게 매칭을 해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지만 뭔가 입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사실 은근히 여러분들께서 아이템 컬러 매칭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코디의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것이 또 큰 장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활용도 측면에서는 연청보다 더 매력적인 제품이 흰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포멀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연청도 깔끔하게 입을 수는 있지만 뭔가 캐주얼한 그런 느낌이 분명히 강하거든요. 하지만 흰청 같은 경우는 연청에 비해서 포멀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여름에 시원한 느낌과 함께 깔끔한 무드를 연출하고 싶다면 저는 무조건 흰청 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진짜 강추드립니다. 끝.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흰색 자체가 쉽게 오염이 되다 보니까 뭐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저는 특히 데님 같은 경우에는 뭐 세탁을 하기보다는 더러운 부분 살짝 닦아주고 바람이 잘 드는 곳에 좀 둬서 좀 관리를 하는 편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흰청 같은 경우는 연청에 비해서 때도 잘 타고요. 뭐 음식 먹다가 떨어지기라도 하면 What the fuck? 세탁기 자주 돌리게 되면 그만큼 옷이 쉽게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컬러 자체가 좀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물론 하루하루 좋다고는 하지만 이상하게 백바지 하면 여러분들께서 괜히 거부감도 있고 괜히 뭔가 활용하면 부담스럽다,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연청에 비해서 강하거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이트 팬츠들이 유행을 많이 타고 있고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면서 코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해는 한번 꼭 도전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연청에 비해서 좀 쉽게 좀 유행을 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분명히 다시 하이트 팬츠의 활용도가 올라가곤 있지만 제가 대학 때만 해도 정말 하이트 팬츠를 정말 많이 활용했는데, 최근 몇 년간 미니멀 주류의 그런 코디들이 유행을 타면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니멀 이꼴 블랙이라는 그런 인식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트 팬츠 활용도가 점점 줄어든 건 맞거든요. 그만큼 흰청을 포함한 하이트 팬츠가 다시 좀 활용도가 높아지고는 있지만 연청에 비해서는 유행을 타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 이유들 때문에 흰청 굳이 고가의 아이템은 좀 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구입한 제품은 오파츠의 하이트 팬츠인데요, 제가 기본 할인가에 내가 쿠폰까지 먹여서 거의 4만원대에 구입을 한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레귤러 핏이고요, 또 여기 벨트가 있어서 다른 데님과 다르게 좀 포인트를 또 쉽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거든요. 대신 이 제품 윗부분 되게 좀 두께감이 있는 편이어서 그런 측면은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팬츠를 가지고 어떻게 코디를 했는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처음 코디는 올 화이트로 한번 코디를 해보고요, 신발로 검은색 포인트를 한번 줘봤습니다. 특히 블로퍼를 매칭할 경우에는 깔끔함과 시원한 분위기 줄 수 있어서 좀 활용하기 좋고요. 특히 이렇게 가방 컬러를 신발 컬러 맞추면 좀 더 통일감 있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디가 좀 심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런 컬러감이 있는 가방을 좀 활용해 주시면 포인트 주면서 또 코디 무드에 잘 맞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 꼭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좀 티셔츠 코디를 해봤는데요, 원래 기존에 벨트가 있긴 하지만 이런 게 좀 밋밋할 수 있죠. 이럴 때 신발 컬러랑 똑같은 이제 벨트 컬러를 맞춰주시면 또 컬러 통일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샌들까지 같이 매칭을 해주면 좀 더 시원한 그런 무드를 줄 수가 있죠. 대신 코디가 좀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의 토트백을 좀 활용해 주시면 또 컬러 포인트도 주면서 또 좀 센스 있는 코디 할 수 있으니까 챙겨보시고요. 네, 올 화이트가 좀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를 매칭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까는 좀 블랙을 포인트로 준 거였다면 이거는 블랙 티셔츠 자체를 좀 메인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샌들이 아닌 좀 슬리퍼 형태를 좀 매칭하시면 좀 더 여유로운 그런 코디를
연출을 할 수 있고 미니멀 백을 또 매칭을 해주시면 또 좀 활동적인 그런 분위기도 연출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두시고요. 이 코디 그대로에다가 첼시 부츠만 매칭을 하시면 좀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메신저 백까지 같이 매주면 좀 활동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좀 캐주얼한 그런 무드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코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 부츠가 더워 보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하이트랑 같이 매칭을 해보면 충분히 멋스럽게 활용해 볼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하이트 팬츠 같은 경우는 정말 다양한 컬러를 매칭하기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퍼플 컬러랑 매칭을 해주셔도 너무 좋고요. 대신 여기에다가 로퍼랑 또 매칭을 해주면 키도 커 보이면서 좀 단순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첼시 백까지 같이 매칭해주면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여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센스 있는 코디도 한번 해보시고요. 연두색 컬러도 하이트랑 정말 매칭하기 좋습니다. 특히 카라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좀 핏이 여유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누구나 갖고 있는 우퍼스 쪼리로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무드로 한번 코디를 해보셔도 너무 멋스럽게 활용할 수 있고요. 네이비 같은 경우에도 하이트랑 정말 궁합이 좋거든요. 특히 티셔츠를 앞에만 살짝 넣어주면 또 여러분들께서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렇게 우퍼스 쪼리랑도 잘 어울리지만 브라운 계열의 슬리퍼랑 매칭을 해줘도 참 궁합이 좋거든요. 자연스러운 무드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느낌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도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코디 같은 경우에는 좀 레드 계열을 좀 포인트를 활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원색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크게 활용하기 어려울 때는 컬러가 프린팅 된 것만 조금 활용하셔도 충분히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느낌에다가 신발 컬러랑 티셔츠 로고 부분만 좀 맞춰줘도 또 여러분들께서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코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센스 있는 그런 코디를 했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활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베이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정말 하이트랑 매칭하기 좋죠. 특히 이런 코디에다가 독일군 스니커즈를 좀 매칭을 해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좀 깔끔한 그런 무드를 연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독일군 스니커즈랑 또 베이지색 티셔츠가 또 톤온톤 그런 무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충분히 활용하기 좋죠. 여름 코디가 좀 어렵다면 이렇게 가방이랑 티셔츠랑 신발로 좀 톤온톤 코디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착용만 하더라도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블루 셔츠랑 좀 매칭을 해봤습니다. 특히 셔츠를 같이 매칭하실 때는 이렇게 롤업을 함께 하면서 샌들까지 같이 매칭을 해주면 좀 더 시원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셔츠를 앞에만 살짝 넣어주셔도 포인트가 되고 벨트를 살짝 가릴 정도로 좀 넓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레이 톤을 좀 활용해본 코디인데요. 블랙 앤 화이트가 지겹다면 이렇게 그레이 톤을 한번 활용해봐도 너무 좋죠. 좀 남자다운 그런 분위기 연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메신저 백을 하고 이렇게 가방이랑 신발 컬러를 맞춘 것도 좋고요. 이렇게 또 신발이랑 티셔츠 컬러를 좀 통일감을 줘서 또 이렇게 깔맞춤으로 또 포인트를 주시면 포인트를 또 쉽게 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하이트 팬츠가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죠. 여름에 분명히 시원한 느낌과 함께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제가 1, 2편 통틀어서 말한 것처럼 연청과 흰청은 다 매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아이템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런 취향에 맞춰서 코디를 해보시면 너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런 바지 컬러감으로 또 좀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포인트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